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안녕.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을 찍나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신조어나 인터넷 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요즘 신조어와 밈,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입니다. 신조어? 나는 근데 10대 때도 친구들이 쓰는 단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시작해볼까? 네, 오늘 하루 이번 영상 한 편으로 인터넷 밈과 신조어 정복하기. 우선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멈춰는 왜 하는 거지? 아, 설마 이렇게 대화한다고? 말도 안 돼. 재밌게 보셨나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 시즌 2의 17이지만 30입니다였습니다. 최근 엄청 화제였죠. 이전에 보신 적 있나요? 잠깐 짤로 본것 같아요. 영상에 나온 신조어 얼만큼 알고 계세요? 킹받네? 킹받네. 킹받네는 알아듣겠어. 다른 거는 그러면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네.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저희가 이제 17이지만 30입니다에서 등장한 신조어와 인터넷 밈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신조어와 밈.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1번 영상 틀어주세요. 돈 추워나 세비? Give me now, give me now, 쯔쯔쯔쯔. 요즘 애들은 이렇구나. 영상에서 주연영 배우는 코노 마려운데라는 대사를 합니다. 과연 코노 마렵다는 무슨 코노는 뜻일까요? 알지. 코노 가고 싶다. 코노 가고 싶다. 그렇죠. 코노는 코인 노래방을 뜻하고 마렵다는 엄청 급하다를 뜻해요. 아, 급하다야? 아, 마려워. 화장실. 네, 거의 화장실을 뜻하는 텀이지 진짜 본 문제. 영상 속에 학생들이 다 같이 춤을 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세비지 이거 한 거? 네. 왜 했을까? 자기들끼리 즐거우면 하는 뭔가 안무인가? 구호? 구호? 아니면? 세비지? 세비지가 노래인 건 아시죠? 아, 알지. 어느 아이돌? 아이돌? 알지. 세대 차이가 벌써. 세비지 러브. 그 노래 아니야? BTS? BTS? 아니에요. 하트, SM. 헐. 아니, 모르겠어. 뭐야 그럼 누구 노랜데? SM 누구 가수 누구지? 데뷔는 에스파의 노래였습니다. 아, 에스파나 아세요? 에스파 이거 아니야? 잉?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틱톡이었습니다. 예. 틱톡을 요즘에도 하나요? 요즘 10대들한테 아주 핫한 문화예요. 와, 진짜?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틱톡을 찍으면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이 되게 자주 보여요. 나는 쇼츠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짧은 영상이 뜨는 건 알았는데, 네. 틱톡이 아직도 하는지 몰랐어. 틱톡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응? 다음 주에 쇼츠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도전! 도전!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틀어주세요. 약간 그거 아니야? 뭔가 누가 공격을 할때 네. 슈슈슉 하고 빨리 피한다? 아니야? 두 번째 문제는 유명한 인터넷 밈, 슈슉슈슉슉 밈은 어떻게 유래되었을까요? 유래? 뜻도 네. 모르는데 유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나 처음 보는데? 아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 보는데? 이거를 글로도 혹시 쓰나요? 슈슈슈 이렇게? 그래서 유래됐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렇게 유래됐다고? 잠시만 그럼 키보드 슉 슈슈슈 옆에 뭐가 없는데? 새로운 접근법이네요. 왜?
오나전도 완전을 빠르게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것도 혹시 옆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근데 몰랐어. 없어. 오나전이 없어. 완전을 빨리 친다는 생각. 아, 진짜? 네. 세대차이. 세대차이. 정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자동 그거? 네 아니요? 맞아요. 한 유저가 중국어 레중에 자동 텍스트 기능이 잘못 나와서 슉슉슉슉슉 텍스트 연속으로 전송했는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해졌던 거예요. 아 텍스트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한 일화가 또 있나요? 아 무슨 뭘 얘기하다 계속 뭐 육개장 계속 먹을 게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 시래기 된장국인가? 그게 나와서 바로 저는 자동 완성 껐어요. 두 번째는 이 슉슉슉슉 문구가 돌아래방 사진이랑 결합하면서 유행이 됐어요. 돌아래방? 자리 2번을 한번 틀어주세요. 근데 이 돌아래방은 칼을 들고 상당히 기묘한 마치 칼부림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슉슉슉슉 문구와 결합하면서 엄청나게 엄청 유행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신기하다. 이 도라르방은 제주도 난타호텔 정문의 왼쪽에 있다고. 아 실제로 있는 거야? 실제로 들었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주도에 가시면 꼭 한번 같이 사진을 찍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같이. 지금 두 개의 문제를 냈는데 두 개를 다 못 맞추셨어요. 이 세대 차이를 3, 3번 도전. 아, 그쵸.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보시죠. 네. 쩝티비. 와! 저쩔티비. 전 학생이 저쩔티비를 받아쳤어! 영상에서 주현영 배우와 신혜선 배우가 어쩔티비와 저쩔티비로 말싸움을 시작하죠. 네. 그렇다면 이 어쩔 TV 배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문을 막히게 하는 거? 약간 끝말잇기처럼 그 사람이 당황해서 말을 못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비슷해요. 많이 왔어요. 근데 어쩔은 뭐고 저쩔은 뭐지? 응? 어? 어쩌라고 저쩌라고 아 어쩌라고 응. 저쩌라고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 아까 TV라 했고 냉장고라 했고 막 이렇게 전자제품을 말했잖아요? 네. 그 전자제품이 생각이 안 나면 끝. 오. 그치? 상당히 유사했어요. 아 그래? 네. 힌트 하나 보실래요? 힌트? 네. 4번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어쩔 냉장고. 저쩔 세탁기. 전자제품으로 붙었어. 어쩔 스타일러. 저쩔 가습기. 어쩔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아, 알 것 같아. 뭐죠? 가격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가격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어? 처음에 냉장고. 어? 냉장고 하고 세탁기. 스타일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끝에 블라인더잖아, 믹서기. 훨씬 싸잖아. 냉장고보다. 정답은 어쩔TV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쩔이라는 말 뒤에 더 비싼 물건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초고속 진동 블렌딩 믹서기가 냉장고보다 비싸?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 거꾸로 아니야 거꾸로. PD도 모르잖아. 어쩔TV의 뜻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뜻은? 네. 살짝 들었어.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아까 어쩌라고 했으니까 처음엔 어쩌라고 TV나 봐. 어쩔 TV는 어쩔 뒤에 맥락 없이 전자제품을 붙여서 상대방을 열받게 하려고 쓰는 목적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잼민이라고 부르는 초등학생들은 이걸 이제 배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쩔 TV가 붙었냐면 초등학생 친구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계정을 만들 때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무슨 무슨 TV 이렇게 붙이잖아요. 아~ 재훈 TV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재민들한테 어쩌라고 TV나 봐라고 반격을 하면서 이게 아~ 유행을 했고. 어머, 다 이유가 있네. 그쵸. 근데 이제 더 비싼 물건을 붙이면서 말 배틀을 하는 거죠.
조금 변형돼가지고. 그쵸. 이러고 노는구나. 어쩔 TV. 지금 네 문제 중에 몇? 한 문제. 25점. 아, 마지막 문제를 보시죠. 6번 영상 들어주세요. 네. 올해 넌 닥쳐! 어딜 찌질이 닥쳐! 먼저! 이것도 신조어요? 닥쳐! 이번엔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엄청 유명한 밈? 밈? 신조어예요. 멈춰가? 네. 펩시맨 뭐예요? 너무... 펩시맨? 미안. 어. 혹시 멈춰. 공익 광고인가? 여기 경찰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학교 폭력 그만? 멈춰? 그런 거야? 비슷해요. 어, 진짜? 일단 문제는 멈춰 밈이 유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계기? 예. 무슨 공익 광고 중에 뭐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학교 폭력 방지 이런 학교 폭력 금지? 학교 폭력 방지에 관한 광고에서 비슷해요. 누군가 연예인이 멈춰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걸 따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답은 예상을 더 벗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처음 나오는 멈춰? 힌트. 힌트? 공중파. 공중파? 네. 공중파? 공중파 TV? 틀어버리나? 일반인? 맞아? 아니요? 모르겠어. 오늘 신조어 맞추기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은데요? 아, 못할 줄 알았어. 멈춰가 유행하게 된 계기는 바로 KBS 뉴스였습니다. 아, 뉴스? 네. 7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자고, 이런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쵸. 뉴스에서? 네. 아, 근데 이걸 따라 한 거구나. 그럼 네. 되게 뉴스에서 잘한 거 아닌가? 근데 장난으로 쓰는 건가, 이거를? 이게 2014년에 KBS에서 나왔던 뉴스예요. 2014년? 근데 이게 최근에 유행이 됐어요. 와, 7년 만에? 거의 7년 만에? 이게 뜨게 됐던 건 유튜브 알고리즘 덕분이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한테는 그냥 웃긴 인터넷 밈이랑 유행이었는데 이게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냐고 생각하면 사실 도움이 안 되죠. 이제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자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교육청이랑 보도했던 KBS는 또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멈춰 정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2014년 뉴스를 어떻게 오늘 4개 문제 중에 몇 개나 맞췄죠? 아니야? 유사 두 개? 유사 두 개. 1.5개. 1.5개. 오늘 준비한 신조와 인터넷 밈 정복하기는 여기까지이고 오늘 성적은 1.5개입니다. 분발해볼게요. 신조와 인터넷 밈 알아보기 어떠셨나요? 재밌네. 이게 유래를 아니까 왜 이렇게 나온지 알 것 같고 내가 직접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들으면 이해는 할 것 같네요. 이제 뭔가 MZ세대와의 대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도 Z 살짝 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MZ세대에 포함이 되시긴 해요. 하지만 이 신조와 인터넷 밈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네.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는 더 신조어를 많이 아는 트루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